하와이 플랜테이션 빌리지에서는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 주최로 다문화 축제가 열려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가 지난 토요일 와이파후에 위치한 하와이 플랜테이션 빌리지에서 다문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기훈 단장이 이끄는 사물놀이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한국을 비롯해 하와이, 중국, 필리핀, 일본, 오키나와 등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와 음식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 현장렬 회장은 본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행사는 여러 개가 모여 하나가 된다는 뜻의 이 프리부스 우넘, 아웃 오브 매니 원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가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라고 전했습니다. 현장렬 회장은 그러면서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하와이에서 서로의 문화를 더 이해하고 존중해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Multicultural Festival is the third in a series of events that the Korean American Foundation is doing using the theme of E Pluribus Unum. So this festival is an easy, fun way of celebrating the commonality of our immigration history. It's also a good way to promote the concept of strength through diversity and unity through shared experiences.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각 나라의 어리깃든 전통 춤들을 비롯해 각 민족별 이민관 앞에서는 그 나라 음식을 대표하는 국수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하와이 플랜테이션 빌리지 오피스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인들의 이민 스토리가 담긴 영화 상영도 진행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다문화 축제를 가득 채웠습니다.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가 다양함과 다름 속에서 하나 되는 커뮤니티 나라를 이루자라는 주제로 열린 에세이 컨테스트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가 다민족 사회 하와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양함과 다름 속에서 하나 되는 커뮤니티 나라를 이루자라는 주제로 실시한 에세이 컨테스트 수상자들을 위한 시상식을 지난 토요일 일본 문화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필리핀 상공회의소 회장들과 수상자 가족들이 참석해 시상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 편장렬 회장은 이번 에세이 대회를 통해 이민 1세들의 경험과 차세대들의 생각을 단민족 사회의 하와이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oday's essay contest is an opportunity for the young, at heart, first generation immigrants and distant descendants of immigrants from all of Hawaii's communities. To share their thoughts and experiences. We are hoping that these essays will inspire and encourage all of us, everybody, to become role models for the meaning of the motto, E pluribus unum, out of many, one. 심사 기준은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중등부, 고등부, 성인, 60세 이상 시니어로 나누어 심사하고 각 그룹별로 1등에서 3등까지 각 한 명씩 선별했습니다. 중등부 그룹에서는 푸나후 학교에 재학 중인 8학년 엘리스 에베레스트 학생이 Out of Many One, 많은 것 중에 하나란 주제로 1등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고등부 그룹에서는 루즈벨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학년 이채원 학생이 The Land of the Free, The Home of the Free, 자유의 땅, 자유의 고향이란 주제로 1등에 선정됐습니다. 성인 그룹에서는 린 아라키 레간이 What the Motto, E Pluribus Unum Means to Me, 다수로 이루어진 하나가 나에게 의미하는 바란 주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니어 그룹에서는 게일 터트힐이 이 프로리부스 운음, 어 퍼스널 인터프리테이션, 다수로 이루어진 하나에 대한 개인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 KBFD 뉴스입니다.
한미재단 하와이가 어제 한인 기독학원의 예터 자리인 현 갈리히 초등학교에 한인들의 역사적 장소임을 알리는 동판을 세웠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국민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를 기리고 이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미재단 하와이가 현 갈리히 초등학교 교정에 한인들의 역사적 장소임을 알리는 동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제식에는 갈리히 초등학교 윌리엄 그린델 교장,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의 권오금 부총영사, 민주평통 박재원 회장을 비롯한 많은 한인들을 찾아 동판 제막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동판 제막 장소는 지난해 12월 알리 이올라니 초등학교 운동장에 건립한 한인 기독학원의 두 번째 자리입니다. 한미재단 하와이 편장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민종과 하와이에서 이런 뜻깊은 동판 건립 행사를 갖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편장렬 회장은 앞으로 우리의 관심을 점차 확장해 우리 한인 이민 선조들의 넋을 기리고 이를 후세에 알리며 나아가 로컬 사회에도 한국의 뿌리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We're hopeful that not only this site, but also the site at Ali Olani Elementary School, because they are both sites for the Korean Christian Institute. Not just Koreans, but non-Koreans will also come and visit and take away the understanding that both President Lee and as well as the Institute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early life of the Korean community. So that's something that people need to remember, and we need to keep reminding people of our history. 이어 환영사에 나선 윌리엄 그린델 칼리히 초등학교 교장 역시 이런 뜻깊은 역사적 장소가 앞으로 로컬 사회와 학생들에게도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밝힌 뒤 의미 있는 현장을 함께해 영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와이 한인이민연구소 이덕희 소장은 한인기독학원은 1918년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 한인이민 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로 초기 알리 이올라니 초등학교를 임대해 3년여간 운영하다 1923년 현 갈리히 초등학교로 이전해 1947년까지 운영되었다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덕희 소장은 이 두 장소가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한인기독학원의 첫 번째 자리 알리 이올라니 초등학교는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알리는 독립선언서 낭독과 독립만세 선창이 해외 최초로 이루어진 곳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기독학원의 두 번째 자리 갈리히 초등학교는 초기 한인 이민 자녀들의 민족 교육의 일익을 담당한 중심 기관으로 소임을 다한 한인 기독학원이 광복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인 기독학원 부지를 매출하고 14만 달러 상당의 기금을 인하 공과대학 설립의 종잣돈으로 활용되었기에 두 곳 모두 역사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되어야 할 장소라고 말했습니다.